그래서 오늘의 국제정치 먼저 한번 보고 국제정치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국제학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 사실은 이제 작년에 수험생 중에서 좀 선생님의 대학 후배의 자제분인데 벨라루시에서 근무하셨어. 그러니까 거기 이제 상담을 했고 또 작년에 러시아에 이러지, 이름 얘기하면 안 돼. 뉴스에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두 분인데, 뭐, 영어 잘하고, 불어 잘하고, 뭐, 다 잘하니까 이미 합격을 해놨어. 이제 한국 학교는 그냥 6개를 지원하는데, 별로 성의가 없어, 그냥. 보통 이제 막 열정을 다하고, 막 한국 입시하면은 막 그러잖아. 근데 이제 어머님도 이제 물론 이제 그 대사관이나 영사관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영향을 받긴 받는데 그래도 본질적으로 러시아사 그래서 이제 주요 대학 서울대서부터 쭉 했어요. 근데 이미 9월 학기가 시작되니까 대학을 다니고 있어. 중간에 한국 와서 인터뷰를 해야 돼. 그냥 1차 합격을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안 오더라고. 그냥 옵션으로 넣는 것 같아. 근데 자, 그 세계 그 국가인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사실 학생을 제가 못 봤어요. 우크라이나 못 봤고 카자흐스탄 재작년에 이런 학생인데 그다음에 키르크미스탄이라고 있어 또. 거기는 여학생인데 아빠가 의료봉사 해가지고 이제 같이 나갔는데 거기다가 이제 의대를 세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했던 학생이었어. 뭐 이제 다양한 그 동유럽 국가들이 있는데 오늘 지금 우크라이나 분쟁의 핵심 부분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 어떤 이 국제사회의 문제를 접근할 때 절대 이 국제정치적인 시각만 가지고서 접근하면 안 된다. 뭐 러시아가 있고, 뭐 벨라루스가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있고 이제 그러는데 뭐다 공격하죠. 원래 남부에서, 그다음에 벨라루시 통해 가지고서, 그다음에 이제 또뭐 동부에서 그냥 뭐 수도가 지금 그 전쟁 자체는 그 전쟁이 주는 영향이 중요해. 예전에 국제학부 문제에서 전쟁이 주는 순기능, 전쟁은 어떤 장점이 있어? 영토 확장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영토 확장이지만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야? 영토 축소가 되니까 이건 제로섬 게임이지. 이거는 한쪽만 좋은 거지. 전쟁이 주는 순기능 뭐가 있어? 전쟁이 꼭 나쁜 거 아니야. 갈등 완화? 갈등 완화가 아니라 갈등이 심화돼서 그 갈등을 다시 조종하는 거죠. 전쟁은 갈등 조종 기능이 있다. 아주 좋아요. 한마디 해야지. 너는 너무 평화로운 데만 있어가지고 아마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해하지 않을 거야. 선생님은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야. 걸프전. 선생님 이제 요즘에 미사일이 이제 굉장히 많이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미스트롤이라는 그 미사일을 내가 전 세계에서 번째로 발사를 해봤단 말이야. 가서 통역하고 무기 익히고 장교였거든 내가 공군장교. 자,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누구를 믿었어? 미국의 바이든을 믿었는데 바이든이 뭐 경제제재 말고는 절대 뭐 별로 뭐 하는 게 없지. 자, 동유럽의 블록이 있지, 바로 뭐니, 동유럽 블록은. 나토, 네이로, 오케이, 네이로. 이게 뭐지? 북대서양 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근데 미국이 여기서 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나? 개입을 왜 못하지? 나토 국가가 아니니까.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부분 것은 유엔 헌장 위반이다? 국제법 위반이다? 아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이 전쟁에 군사작전을 할수 있느냐 하는 부분 것은 유엔 헌장조에 나와 있어. 첫 번째, 이제 그 다른 국가에 이제 이 자신의 군대에 군사작전을 할수 있는 그 기준이 뭐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공격을 받아야 돼, 자기가.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뭐다 셀프 디펜스, 자위권이 발동이 되는 거야. 내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나를 지키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당연히 뭐야, 자위권 발동하는 거죠, 자위권 발동. 근데 미국이 공격 받았나?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하기가 좀 힘들죠. 두 번째, 자위권 발동 말고도 군사작전 할 수 있죠. 동맹은 뭐냐면은, 동맹은 요 속에 나눠 collective self-defense. 요걸 이제 collective self-defense 뭐야? 집단 자위권 발생. 즉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야. 그러면은 역시 더구나 미군이 한반도에 와 있어. 그러면은 한국이 침략을 받잖아. 그럼 미국이 침략받은 거랑 똑같이 여기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전쟁 억제력을 갖는 거지. 억제력인지 억지력인지 그 번역에 따라 가지고서 뭐 좀 달라지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collective self-defense 부분이야.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나 미국이 동맹관계냐 이거지. 그 동맹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친한 게 아니라 우리처럼 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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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행정협정, 거기에 따른 뭐다, 각각의 이제 그 협정들이 있어, 조약들이 있어. 국내법이랑 조약이랑 어느 게 더 셀까? 국내법. 왜 조약이 세다고 생각을 해? 국내법, 자, 사람을 죽이는 자는 최소 6, 2, 5년 무기 사형에 처한다. 이거 법 집행하잖아, 우리나라. 그럼 국제법은 국가 간의 약속이야. 어디가 됐을까? 국내법? 미셀 것 같지. 아니야. 국제법이 그럼 세냐? 그것도 아니야. 동일한 효과야. 효과는 똑같대. 국내법도 만약에 안 지키면은 살인죄지. 국제법도 뭐냐, 어기면은 뭐야, 거기에 따른 끔찍한 대가를 받게 돼. 국내법과 국제법은 어떤 효과다?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어. 어느 것이 우위가 아니야. 자,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조약을 이제 맺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저께 이제 또 대통령 토론회가 정치편이었어. 그래서 이제 토론 후보들 보니까 참 무식하다. 저런 사람들에게 우리 국가를 맡긴다는 게 참. 자,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꼴 날 거다 이거야. 미국만 믿지 말고 자주국방 해야 된다. 자, 뭐 그 말이 뭐 일맥 뭐 맞기도 해. 그러나 어떤 동맹이냐가 중요하지. 중요한 건 이제 정치적, 군사적 동맹, 구체적인 협정이 있어야 되죠. 오늘 이제 그게 있으니까 전혀 우크라이나는 다르죠. 동맹이라기보다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뭐야, 그냥 프렌드, 우방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돼. 자, 자위권 발동이든 아니면 집단 자위권 발동이든지 간에 그거 말고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케이스. 유엔 원장 또 다른 이유. 자, 예전에 9.11 테러 났었을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헤드라인 뉴스가 United States under attack, 공격받은 미국. 그래서 그 누구 공격자가 누구냐 이거야. 자위권 발동인지 당연히. 그래서 군사작전 바로 알카에다, 오사마 빈라덴이다. 그러니까 알카에다를 쑥대밭으로 내고 바로 마요. 테러와의 전쟁 1단계야 그게. 테러와의 전쟁 1단계를 통해 가지고서 그와 같은 이 알카에다 세력들을 갖다가 섬멸하는 부분인데 군사작전 하는데 그건 누가 뭐라고 안 해. 왜? 자위권 발동이니까. 공격받았으니까. 끔찍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 또 테러와의 전쟁 1단계 그렇게 하고 그걸로 가만 안 놔뒀지 미국이. 그 다음에 테러와의 전쟁 2단계 뭐야? 아우스퍼스 오브 티러니, 폭정의 전초기지. 그래서 네 개를 주목을 해. 예, 바로 시리아,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북한. 그러니까 이거지. 테러와의 전쟁 1단계는 미국이 공격받았다? 그래서 자위권 발동? 그래서 알카에다 섬멸, 오사마 빈라덴 제거.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테러와의 전쟁 2단계, 이거 뭐야? 2단계는. 공격을 안 받았어 미국이. 근데 공격받기 직전이래. 그래서 뭐야? 폭정의 전초기지. 아우스퍼스 오브 티러니. 그게 바로 뭐야? 네 개를 주목한 거야. 아까 그 네 개 국가를. 그래서 뭐야? 미리 선제 공격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미국의 네오콘, 뉴 컨설버티브, 새로운 보수, 바로 공화당 쪽의 입장이고. 어쨌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요것만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테러와의 전쟁 2단계는 뭐야? 불법이야 그거는, 미국이 저지른.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냐? 선제 공격을 했나? 했지. 그럼 자, 정리를 한번 하면은, 자, 미국이 있잖아. 미국이
첫 번째, 이제 자, United States US under attack, 공격받은 미국. 이 부분 거 기준으로 9.11 테러를 이제 당했다. 테러와의 전쟁 first step. 1단계는 바로 뭐냐면은 알카에다를 갖다가 제거하는 거고, 그리고 뭐다? 당연히 뭐야? 자위권 발동이니까, 공격받았으니까. 이 부분 것은 오사마 빈라덴 제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정당화 됐죠. 근데 이제 테러와의 전쟁 2단계. 테러와의 전쟁 1단계와 2단계의 걔네의 이제 그 이 광고 문구, 프로파간다가 달라. 테러와의 전쟁 1단계를 뭐라 그래? 테러와의 전쟁 1단계에서는 얘네들은 뭘,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악의 축. 악의 축. Axis of evil. 악의 축이라 그래가지고 그 악의 축이 바로 누구냐? 알카이다가 이거야. 그래서 거기에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는 거죠. 근데 이제 테러와의 전쟁 2단계는 알카에다를 섭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끝내야지. 그냥 이걸로 끝냈으면 미국도 편했어. 근데 강성군자들이 말이야. 아, 이거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된다. 언제 우리가 또 당할 수지 모른다. 그래서 오버를 하는 거죠. 공격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받을 수 있다. 공격받기 직전이다. 이번에 이제 미국이 큰 그 대단한 정보력이지. 우크라이나 다 알고 있잖아. 공격받기 직전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표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Outspots of Tyranny, 폭정, 폭정, 억압의 선두, 전초기지, 억압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바로 드러나 있는 그와 같은 기지들, 그게 네 개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시리아, 시리아는 지금의 이제 뭐야, 요즘의 테러 집단 IS지, 시리아,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노스코리아 이렇게. 요게 테러와의 전쟁 2단계야. 테러와의 전쟁 2단계.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 1단계는 악의 축이란 표현을 쓰고, 테러와의 전쟁 2단계는 폭정의 전초기지.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흑인 그 국무장관 곤잘리나 라이스. 그렇게 해가지고서 4개, 알카이다 말고 이제는 알카이다는 이제 섭렵했으니까 누구? 이란, 이라크, 시리아, 노스코리아. 누굴 공격해? 이라크를 공격하죠. 거기에 뭐가 있다?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대량 살상 무기로 언제든지 역시 또 United States under attack 될 수 있으니까 먼저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됐어? 그래서 후세인을 잡았죠. 잡아가지고 전범재판소에 세우죠. 전범재판소에다 세우는데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어. 명분이죠, 미국은. 공격받기 직전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라크에 있는 그런 자원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영향력, 이것 때문에 공격을 한 거지. 아주 잘못된 것과 같은 중동전이 발생을 한 거죠.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분위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사작전할 때 이거는 정당화돼도 여기는 정당화되기 힘든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자위권 발동이냐 아니냐 이거야. 그럼 이제 거기까지 해놨으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제 확인해야 돼. 자, 다시 두 번째 가능한 경우가 있어. 첫 번째, 자위권 발동 또는 집단 자위권 발동 말고 두 번째, 유엔 안보리의 결의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면은 공격을 안 받아도, 자위권이 아니어도 군대를 갖다가 군사작전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어떻게 돼? 미국, 러시아, 또 영국, 프랑스, 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이제 러시아가 들어가 있거든. 만장일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크라이나에게 미국이 독립적으로 군사작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 이런 거야. 발칸반도. 발칸반도. 지금 이제 크림반도 쪽이고 발칸반도라고 있어. 발칸반도 보면은 옛날 유고슬라비아라는 국가가 있어. 유고슬레이비아. 이 유고슬레이비아의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티토라는 아주 유능한 지도자가 있었어. 티토의 그와 같은 사상을 우리는 티토이즘 이렇게 얘기해. 오로지 유고슬라비아만, 유고 연방국가야 여기가. 이 연방국가만 구소련, 옛날 소비에트 유니온의 영향을 안 받고 독립적인 공산당 이론을 가지고서
이제 지도를 했던 그런 국가야. 이러한 티토의 위대함 때문에 유고슬라비아, 유고 연방은 여러 개의 연방이 있어. 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뭐 보스니아, 헤르체코프, 그 다음에 소수민족으로 코소보가 있어. 코소보. 그런데 이 세르비아, 이제 유고 연방이 붕괴가 되면서 티토가 죽고 유고 연방이 붕괴가 되면서 이게 다 나눠져, 국가들이. 나눠지는데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제 다르니까 이 소수민족 이 코소보를 무자비하게 세르비아의 밀로세비치라는 독재자가 인종학살을 하는 거예요. 이게 90년대야. 한 광주 문지화 운동이 지나고 나서 한 20년 정도가 지났지. 자, 광주 크라이시스. 광주 크라이시스. 선생님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서울에서 선생님 이제 경희대의 부속 경희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대학 캠퍼스가 군인들이 와서 캠프를 치고 장갑차가 등장하고 그때 이제 중학교의 학교 선생님은 그래도 굉장히 권위 있는 존재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군인들의 검문을 받고 이렇게 이제 교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쿠데타가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광주 크라이시스가 생겼는데 택시 운전사 봤어? 그 당시는 어떻게 돼? 그 종군 기자가 말이야. 그 장난감 같은 카메라로 이렇게 막 찍고 그러는데 그 시기 때는 국제사회가 광주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죠. 근데 이 코소보 크라이시스는 20년이 지났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바뀌었어. 첫 번째 바뀐 건 뭐냐면은 광주 크라이시스랑 코소보 크라이시스의 첫 번째 차이점, 시대적인 차이점인데 바로 뭐냐? 인포메이션 소사이어티, 국제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군 기자가 취재해서 그 카메라를 갖다가 가지고서 현상 인화해가지고 고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알려야지만 그게 알려져.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실시간으로 보내. 두 번째 이제 축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파리스트 극동아시아의 아주 작은 국가 코리안 펀인슐라 한반도가 있고 그 중에 사른 파트 오브 더 코리안 펀인슐라 남부의 하나의 도시 이게 광주야. 그러니까 지극히 뭐야 로컬리티 지역성이 강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뭐야 글로벌 소사이어티 국제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코소보 난민이 발생을 했었을 때는 이미 정부와 사회로 바뀌었고 그리고 글로벌 소사이어티 아데라 투 액시스 두 가지 축이 있는데 the one is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becoming th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process progression of the global globalization 그러니까 투 액시스 두 가지 축이 바로 뭐냐면은 정부화랑 이제 세계화죠. 그러니까 예전에 광주 사태는 깜깜이었는데 코소보 크라이시스는 아침밥 먹다가 CNN 뉴스 보면서 시체가 쌓이면서 숟가락을 툭 떨어뜨리는 거야. 세상에 세상에 끔찍한 인종 청소를 하죠. 90년대라고요? 90년대. 자, 요 제시문이 이제 서울대에서도 주제가 됐어. 그리고 이제 요게 있잖아 로스쿨. 로스쿨을 가려면은 첫 번째 리트라는 시험을 보게 돼. 리트의 논술 문항 천문항이야. 3천자에서 5천자 정도 쓰는 거야. 자, 이 코소보 난민 어떻게 할까요? 매일같이 막 수천 명씩 막 죽어가요. 끔찍한 인종 학살로 시체가 산더미 같이 쌓이는데 국제사회가 광주 크라이시스처럼 나몰라라 하면 되겠어요? 나몰라라 할 수가 없지. 왜? 두 가지가 바뀌었으니까. 인포메이션 소사이어티랑 글로벌라이제이션 두 가지가 바뀌었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당장 세르비아를 갖다가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똑같아. 자, 미국이 제재를 한다. 누가 제재를 한다? 그럼 미국이 세르비아에 공격을 받았어? 안 되죠. 자위권 발동 안 돼. 집단 자위권 발동 안 돼.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 세르비아의 군사적인 고아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유엔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세르비아의 밀로세비치를 체포해서 전범재판소에 해부하자 이거야. 그럼 여기서 인권 차원에서 코소보 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주권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주권 차원이 아니라 이거지. 자, 그러면 안보리 결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 중국은 어떤 문제가 있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항상 러시아랑 중국 들어가잖아. 걔네들도 다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 당시 티난맨 크라이시스를 경험했어. 천안문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걔네는 어떻게 돼? 대학생들이 자유를 요구하는 걸 땡크로 다 뭉개버린 그런 국가야.
주권이 우선이지 인권 따위는 보이지도 않아요. 만약에 이거를 코소보 난민을 위해서 세르비아에게 군사 보내는 거를 중국이 동의해 줬다. 그럼 중국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야. 우리는 탱크로 밀어버리고 코소보 난민은 구한다? 그럼 뭐야? 중국 입장에서 북경대 그 유능한 대학생들이 코소보 난민보다 훨씬 못하는 생명 가치를 갖게 돼.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동의 안 해주지. 한편 러시아는 그 당시에 또 어디를 공격했어? 체첸이라는 공화국, 체첸 크라이시스야. 체첸을 무자비한 탄압을. 러시아가 그루지아 공격하고 그 이후에도,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뭐냐, 우크라이나 밑에 크림반도 이미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영토는 생명력이야. 매년 바뀌어. 근데 우리나라 영토 바뀌어? 잘 안 바뀌지. 전 세계에서 있잖아. 이렇게 천년 이상 동안 동일한 영토를 가지고서 이룬 국가가 없어. 너 이태리가 있잖아, 뭐 그게 뭐 역사가 로마 있고 그렇지. 이태리 통일된 지가 거의 20세기 돼서야 통일이 돼. 너 있잖아, 중국이 가장 최대 왕조가 얼마나 걸린 것 같아? 우리는 조선 500년, 고려 500년 이렇게 얘기하잖아. 중국 가장 오래된 왕조가 몇 년 되는 것 같아? 한 나라야. 400년이 최고야. 다 100년, 200년 뭐 오래 못 가. 그럼 결국은 코소보 난민 이거 어떻게 할까? 내버려둬. 죽어. 안 되죠. 자, 첫 번째, 그러면 자위권 발동 안 되고, 두 번째, 유엔 안보리 결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자, 발칸반도는 어때? 발칸반도는, 사실은 고 유해 국가는 다 나토 연합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지. 미국의 특공대를 미국 이름으로 못 넣는 거니까 나토군에다가 넣고. 나토는 뭐냐면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뭐냐면은 인접국가의 그와 같은 이 이멀전시로 인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군사작전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나토군의 이름으로 세르비아에 들어가죠. 밀로소비치를 잡죠. 잡아가지고 헬기로 헤이그로 이송합니다. 헤이그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돼? 전범재판소. 전범재판소에 세우는 거야. 전범재판소에 세우는데 두 가지가 있어.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여기 있고 인터내셔널 이제 특별 재판소를 하나 또 만드는 거야.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트리비널 포 유고슬라비아. 유고 사태를 위한 국제 전범재판소를 하나 만드는 거죠. ICTY라고. 사실은 뭐 그렇게 멀지 않아. 뭐 몇 킬로 안 돼. 걸어도 가 서로. 여기 이제 재판관이 한국인이 한 명 들어가 있었어. 그 재판관과 친한 애가 또 네덜란드에 있다가 왔어. 우리하고네. 아, 되게 진짜 똑똑. 그래서 결국은 밀로세비치를 심판하게 되고 코소보 난민이 이제 해방되게 되고 더 이상 학살을 좀 막을 수가 있었죠. 부시가 이제 아주 발칸반도 코소보 난민이랑 막 그 다음에 껴안고 막 난리죠. 아, 미국이 도와줬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시계를 찾는데 부시가 막 껴안기 전에는 시계가 있었는데 껴안고 나가지고 딱 보니까 시계가 없어졌어. 난민들이 벌써 훔쳐졌어. 자,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번 사태를 한번 바라보자.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번 사태를 한번 바라보자. 첫 번째,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부분 것에 있어서 이제 군사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인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봤었어. 근데 지금 어저께 뉴스에 여기 뭐가 나와? 체르노빌이라는 데가 나와. 체르노빌. 체르노빌이 예전에 구소련이야. 이게 다 구소련이니까. 일반적으로 체르노빌이 아직도 러시아 영토에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야, 우크라이나에 있어. 그래서 이 원전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 방사능 누출이 있었는데 정말 끔찍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거야. 근데 그것만큼 또 끔찍한 게 있었어. 이 체르노빌 사고를 기념해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나왔어. CIH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이제 해커가 이 CIH 바이러스를 개발해가지고서 이제 해킹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끔찍하게 피해를 많이 봤어. 나도 피해를 봐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용산에 갔는데 줄을 서 있더라고, 사람들이 다. 줄을 서 있는데 뒤에 있는 그 여자 웹 디자이너인데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난 자기 이거 못 저가면은 이제 프로젝트 발표도 못하고 회사에서 잘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것도 있었어.
자, 첫 번째,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은 단순한 거야. 러시아는 뭐다? 우크라이나랑 벨라루스랑 같은 국가였고, 그러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지금 포위당하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만약에 가입된다. 그러면은 벨라루스와 더불어서 러시아는 결국은 어떻게 돼? 나토 세력들이 누구를? 러시아를 감싸게 되는 거죠. 러시아는 이 자체에 있어서 자위권 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푸틴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코앞에다가 뭐야? 나토군이 오고 거기에 미사일이 배치된다고 생각을 해봐. 끔찍한 거죠.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제 그래서 뭐다? 우크라이나를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친러시아 성향의 정부로 지금 바꿔치려고 하고 있는 게 국제정치적 시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실 좀 봐야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독일이나 유럽들이 다 어디를 써? 러시아에 이제 이 가스 공급을 쓰는 거야. 근데 그 통로가 어디야? 우크라이나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스를 어떻게 이동하느냐가 되게 중요해. 유통이 더 중요해,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차원에서 봤었을 때, 만약에, 이미 독일은 탄소 제로를 선언을 했어. 이제 그런 상태에서 50% 이상을 이 천연가스 가지고서 연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단됐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미 독일은 뭐냐, 첫 번째 가스로, 두 번째 가스로 해서 계속 만들고 있는데, 두 번째 가스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통을 못 받고 있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또 작용이 되고 있죠. 같은 이제 민족이어야 되니까, 이제 또 같은 이제 뿌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속에 우크라이나 속에 특히 동부 지역에, 러시아와 인접된 동부 지역에는 뭐야? 친러시아 성향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빨리 푸틴이 공격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체제가 아니라 러시아 체제로 있기를 바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실은 러시아도 주권 국가고 우크라이나도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 입장이나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뭐 잘못됐고 뭐 하고 우크라이나 도와주겠다라고 가짜 모션만 취하고 있는 거야. 군대는 살짝 몇명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고 성의는 보이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기는 힘들어. 자, 우크라이나가 그러면은 망해도 되느냐?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러시아가 민간인들을 학살한 데거나 아니면은 코소보 난민을 학살하는 세르비아라든지 그러면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지. 이건 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야,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휴메니테리언 인터벤션이라 그래.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자비한 뭐 이제 인권 탄압을 한다. 그게 아니고 푸틴은 명확해. 첫 번째, 일단은 군 시설, 주요 시설만 타격한다. 그리고 군인들이여 무기를 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자신의 친정부 성향을 러시아의 야욕이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반대로 러시아의 자기보호라고 볼 수도 있어. 지금은 서방 세계가 어디야? 중국과 러시아를 갖다가 이렇게 전체를 갖다가 포위하고 있다라는 인상이 들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북중미, 남중미. 한때는 말이야, 자유주의 세력이 포위를 당해. 크게 예를 들어서 봐봐. 노스코리아, 차이나, 예전에 구소련.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들. 그 다음에 유럽의 동유럽 쪽은 다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유주의 국가는 별로 없어. 일본, 대한민국, 미국. 중남미는 또, 다양해. 오세아니아, 서유럽, 남아공. 뭐, 이 정도야.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이 더 위협받는 건 어디까지? 베트남. 베트남이 공산화된다. 이건 점점 뭐야? 미국 입장에서는 포위가 들어오는 거지. 근데 그 이전에 어디가? 여기 쿠바. 쿠바가 공산화됐기 때문에 자기네들 코밑이야, 코밑. 그 상태에서 이제 남미, 중남미가 이제 공산화 하나하나씩 넘어가는 거야. 뭐 여기 마다가스카르는 뭐 전형적인 공산국가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베트남 막아야 되겠다. 남미 국가들 막아야겠다.
남미 국가들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끔찍한 공작을 펼칩니다. 미국이 이란 콘트라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니카라구아에 콘트라 반군을 몰래 지원을 해. 의회의 승인 없이. 그래가지고서 반군을 지원해가지고 공산 정권이 못 들어서게 만드는 거야. 이제 그 영화도 있어. 탐플에서 나오는. 그거를 한 미국이랑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이 되어지는 걸 막고 친정부 성향의 친러시아 성향의 정부를 세우는 거랑 뭐가 달라? 푸틴은 대놓고 하고 레이건은 뭐야? 몰래 했잖아. 몰래 한 게 더 나쁘지. 자, 베트남의 공산화 얼마나 위협이 됐으면은 사실은 공산화의 어떤 그 부분 것의 정의도 없이 미국이 왜 이 전쟁에 참여했는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있잖아.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처음에 신대륙을 개척할 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매사추세츠주 플레이마우스라게 내리는 그 순간서부터 뭐냐면은 우리는 신의 보호를 받았다. 마치 뭐야?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와 같은 선조 유대인들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다? 자기네들만 뭐다? 미국의 지도층이 된다. 이게 와스프야. 화이트, 백인, 앵글로색슨족,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누가 지켜줘? 하나님이 지켜줘.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미국은 절대 전쟁에서 지지 안 해. 그래서 뭐야? CRU, 뭐다? CRU, CROSS, 크로스, 십자가란 뜻이야. 크로스, 십자가. 십자가. 그 다음에 크루세이드, 크루세이드. 요게 바로 뭐야? 십자군이야, 십자군. 중세 때, 십자군. 그래서 뭐다? 자기네들은 미군은 크루세이드다 이거야. 십자군이다 이거지.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미국 승리 패배. 승리. 2차 세계대전 승리 패배. 승리. 왜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이번에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우크라이나. 미국은 처음서부터 참여 안 해. 항상. 1, 2차 세계대전 다 마찬가지. 자, 그런데 미국이 최초로 이기지 못한 전쟁이 있어.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뭐야? 베트남과? 그건 미국이 최초로 진 전쟁이야, 그거는. 이기지 못한 전쟁이 있어. 응? 그렇지. 한국전이야, 한국전. 비긴 전쟁이잖아, 비긴 전쟁.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면 이겨야 되는데 비겼단 말이야? 기억하고 싶어? 기억하고 싶지 않아? 안 해. 그래서 한국전을 뭐라 그래?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이야. 잊고 싶거든. 왜? 자기 믿음대로 안 됐거든.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잊고 싶은 거야. 이게 포가튼 와야. 그런데 베트남 전쟁은 뭐야? 아예 진전쟁이니까 아무리 잊으려고 노력해도 그건 잊혀지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봐야 된다.